때는 주로 독일 일상이나 여행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독일 생활용품에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생활용품은 치약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서 사용했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해보려고 구매한 그 치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독일에서 치약을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치약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들이에요. 치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직접 사용해본 치약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도 유명한 아요나 치약인데요. 이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5배 정도 농축된 성분 때문에 극소량만 사용해야 되고 구취 및 잇몸 질환 케어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로날 엘맥스 제품이 있는데 아로날 파랑색은 잇몸을 강화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황색 엘맥스 치약은 저녁때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치아를 강화해주고 충치가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엘맥스 센스티브 치약은 아민 플루오리드 성분이 치아의 보호층을 형성해주고 치아를 강화하며 충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로날 엘맥스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뚜껑 윗면과 입구의 이를 맞춰서 돌려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MD 치약은 티트리 오일, 소금, 그리고 민트가 함유되어 있는 유기농 치약인데요. 이 치약은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고 치아가 많이 약해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블렌드 아메드 치약은 충치 보호, 치아 표면 보호, 잇몸 보호, 화이트닝 기능을 도와주는 상쾌한 향의 치약입니다. 해피브러쉬 치약은 치석 제거용 블랙, 화이트닝 화이트, 그리고 치아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민트,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치아가 약해서 민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란젤리카 치약은 이탈리아 란젤리카라는 천연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왔는데요.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 치약으로 구매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치아 상태에 맞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